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공부에 전화 주셨을까요? 명신산업. 아, 명신산업에? 예. 17,300원에 60%. 이거 최근에 사셨어요? 예. 아, 바닥 잡으려고요? 뭐 바닥에서 찾다가 네. 좀 올라왔을 때 좀 팔고 다시 네. 내려왔을 때 다시 산 거거든요. 네. 명신산업은 테슬라 쪽에 영향을 좀 받아요. 전기차 부품 쪽인데 테슬라 납품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명신산업이. 그렇기 예.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미국의 테슬라 자체가 주가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힘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의 이론은 이제 붙어야 돼요. 실적도 뭐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업황 회복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매기가 좀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많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은 바닥자리이기 때문에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아, 예. 그냥 여기 근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거래량이 네. 그 뭐 기관이나 외국인 이런 통틀어 합쳐도 네. 실제로 나타난 거래량보다 훨씬 못 미치더라고요. 예, 집계 때문에 그래. 집계. 집계가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집계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뭐 장중에 뭐 장외 블록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집계표가 정확하게 마련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보는 거는 그냥 우리 거래량이 지금 외국인 기관들 사고 팔고 막 이게 왜 합이 안 맞냐라고 하잖아요. 예예. 예. 네, 그게 잘 안 맞아요. 딱 떨어져 있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잘 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집계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창고 분석까지 되잖아요. 미국은 창고 분석도 예. 안 돼요. 어느 증권사가 많이 사고 막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집계도 장중에 집계가 안 되고 하루에 3번, 예. 4번 이렇게 집계가 되고 확정은 밤에 확정이 돼요. 잠정과 확정이 있듯이. 그래서 거래량은 추이를 보면 돼요. 돈이 얼마만큼 들어왔고 어느 정도의 거래가 발생이 됐는지 이렇게 보면 돼요.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합이기 때문에 9시 땡에서 3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래의 합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장외 시간외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예.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예.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거래량을 딱 이렇게 보면 바닥라인에서 매집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매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60% 사신 거 아니세요? 이 60%까지 산다는 거는 거래량 매집 보고 사신 거잖아요. 근데 60%가 네. 된 거는 이제 네. 다른 종목을 같이 하다가 빼가지고. 네네. 다른 통장으로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네네. 그래서 저기 프로스가 이렇게 높아진 거죠. 아, 그래서 종목이 네. 두 종목뿐이 없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이 종목 나쁘진 않아요. 좀 갖고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아, 끌고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네, 끌고 가세요. 이거는 그 종목만 보고 있네. 아,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봐도 괜찮고. 예. 모멘텀으로 봐도 괜찮고 실적적으로도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바닥라인이라 이 종목은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는 시간을 좀 올라올 수 있어요. 기관하고 근데 외국인이 계속 팔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은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예. 뭐 기관이 사서 좋은 것도 있고 외국인이 사서 좋은 것도 있고 이 수급이라는 거는 이 추세를 꺾지는 못해요. 근데 이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가 아니라 네. 횡보예요. 바닥에서 잡고 있는 바닥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샀다 네. 팔았다 하지만 22,000원 라인 넘어가게 되면 추세가 들어서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추세 잡는 자리예요. 바닥 잡는 거. 이제 우리가 건물을 올리려면 기초공사를 많이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땅을 기겹하고 네. 시멘트도 놓고 철골로 바꿔야 우리가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반이 네. 좋아야 건물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네. 이 명신산업 같은 거는 지반을 만드는 거예요.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네. 자리라고 보고 좀만 기다리면 네. 건물을 좀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네. 좀 끌고 가는 거 나쁠 것 같지 않아요? 22,000원, 23,000원까지는 예. 한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